데이터 사이저 S3 플러스를 만나보세요. 입자 분석의 혁신적인 도약. 베타 사이저 S3 플러스가 귀사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알아보려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것은 BTA16입니다. 새로운 자동 샘플러는 건식이든 습식이든 최대 60개의 샘플을 자동으로 사전 분산시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베타 사이저 S3 플러스는 레이저 회절과 동적 이미지 분석을 하나의 시스템에 결합하여 10나노미터에서 3.5mm까지의 입도와 형상을 측정합니다. 혁신적인 DLOI 시스템에서는 반색인 녹색 레이저 소스와 사선 입사 구조로 설계된 두 개의 렌즈가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파장상향 스펙트럼을 제공하며 검출각도 범위를 최대 165도까지 넓혀줍니다. 이것은 심지어 나노 입자도 효과적으로 특정 지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편 동적 이미지 분석은 두 개의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 0.5배미 10배를 통해 붉은 입자를 안정적으로 감지하여 측정 상한을 3.5mm로 높입니다. 일시정지 해보겠습니다. 입자가 얼마나 명확하고 선명하며 왜곡이 없는지 보세요. 종횡비, 원형도 등과 같이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학적 파라미터를 이 방법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능 덕분에 베타 사이저 S3 플러스는 우수한 반복성, 고해상도 및 높은 감도의 가장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베타 사이저 S3 플러스는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입도와 형상 측정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규칙을 깨뜨립니다. 심지어 우주 임무 중 가져온 달 샘플을 측정하는 것조차 우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서 뛰어나기 위해 노력합니다.